장난해. 방송 여러분들, 대성입니다. PD입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친구는 인터넷에서 요즘 유행을 하고 있는 거의 한 4,50만 원 가까이 하는 대형 치즈입니다. 대형 치즈. 보니까 요 위에 이렇게 대파가지고 여기 대파가 여기 위에만 이렇게 딱 녹아. 그래? 으스르륵 치즈가 빠르게 녹아. 근데 냄새가 소똥내가 나거든요. 소똥내 맡아봤죠? 느낌 알겠지? 뭔가 불쾌한 냄새. 원래 치즈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유 섞인 거니까. 내가 외국 형태의 젓갈. 그런 치즈랑은 좀 다르지. 뭐 바로 죽고 다 젓갈이지. 이것도 외국 젓갈이지. 그까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더 이상 하면 이상해지시다. 조금만 잘라먹어볼까 일단은? 그 부분 여기 싹 잘라가지고 치즈 슬라이스. 어쨌든 오늘은 요 치즈를 그냥 먹으면 맛대가리가 없지 않습니까? 아 전혀요. 치즈하면 딱 떠오르는 뭐예요? 엽떡! 떡볶이! 떡볶이에다가 싸! 거기다가 이제 떡볶이가 먹고 심심하니까 치킨빵. 아! 제가 일단 이유는 아직까지 비밀이지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. 얼굴에 이게 살짝 뾰족한 게 이제 보일 거야. 진짜 한 달 만에 치킨 너무 기대가 되고 일단 바로 요리 한번 해봅시다. 굉장히 일단은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. 원래는 이 라클레트 힐치즈라는 게 요런 뭔가 녹이는 전용 멜팅기 한 70만 원 정도예요. 이 윗면만 싹 녹여주는 그 멜팅기에다 녹여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거든? 예. 근데 그게 해외 직구라가지고 배송이 한 두세 달 걸린대요.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서 얘는 근데 미리 와버렸네? 얘도 어쨌든 유통기한이 있는 친구이기 그치.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걸 못 써서 얘를 들고 온 거라. 와 이건 너무 웃다.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어라. 불가능하지 않을까? 아니 되겠지. 그럼 걔도 뭐 어차피 열쇠 주는 거. 얘도 걔는 뭐 특별하게 뭐 우주방선을 뭐 쏘는 게 아니잖아. 근데 이걸로 됐으면 다 이걸로 썼겠지. 아니 그건 그런데 멋대가리가 없잖아요. 멋대가리는 멋보단 맛이 중요하니까. 세팅을 한번 해보자고? 엽떡 아닙니까? 엽떡. 엽떡은 기본이죠. 일단 치즈는 추가 안 했어. 왜냐? 우리는 이 치즈가 있기 때문이지. 이야 허니콤볼. 와 미친다 미쳐. 반반. 이야 레드콤보. 아, 당연한 거지. 이야 역시 먹는데 돈 안 아끼네. 아, 싼다. 싼다고요? 아니 그 말밖엔 표현이 안 돼 지금 상황이. 이해는 되지만 미치겠다. 그 설명 중이니까. 아 미안. 저급적인 말은 좀 쌌다라뇨. 아이 그 참. 자 우리 세팅 완료됐으니까 이제 치즈 한번 녹여봅시다. 아, 들고 와봐.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? 내 생각에는 이거가 뜨거워지기 전에 네 손이 타겠네. 그러니까 약간 네 손이 먼저 탈지 치즈가 먼저 탈지. 이거 뭐 안전장치? 아 야 이거 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쩌지? 아 밑에 센서가 있겠죠. 오케이 찾았고. 나이스. 오케이, 찾았고. 자 들어온다. 되겠지? 난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거든.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? 이거 아닌가? 아무리 봐도 아니긴 한데 걔가 70만 원이었던 이유가 있었겠지? 아 당연하지. 그건 말이야. 이거 7천적으로 비비려고 하는 건 옳은 선택은 아니겠지? 아 정말 우리는 멋지다. 눈도 깜짝 안 한다. 눈도 같은데 아무리 봐도? 내가 좀 아닌 것 같아.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거는. 왜냐면 내 손이 안 뜨거워. 저도 내 손은 뜨거워야 치즈가 녹을 거야. 그니까 오케이! 포기! 포기? 우리는 왜 항상 있다고지? 야 나 진짜 다 공갑다. 왜 난 당연히 먹을 거라 그랬겠지? 이번엔 좀 네가 바보 맞다. 뭐라고? 인정해야 된다. 아니 근데 뭐라고? 이번에는 뭐라고? 네 인정해라. 니한테 바보라는 소리 들으니까 죽을 것 같은데. 그건 뭔 소린데? 그럼 내가 바보라는 거가? 난 대충 녹여볼게요 이거를. 아씨 아닌데. 근데 여기 녹이면 멋이 없는데. 근데 뭐 이래 됐든 저래 됐든 맛있으면 되지. 그건 또 맞지.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몰라. 야 이 너 냄새가 좋아지고 있는데? 야 여기 좀만 먹어볼까? 와 이게 아직 덜 익은 것 같은데? 야! 응? 맛있다. 진짜 야 그게 아니라 나 진짜 너무 맛있어. 야 진짜 믿어. 한 번만 나 진짜 그냥 먹어봐. 야 너무 맛있다. 왜 고기만 나? 그니까 아까의 그 고순내가 엄청 강화돼갖고 맛있는 향기가 되는데? 와 가시. 야 근데 이 비싼 치즈를 이따구에 먹는 사람 처음 본다고 시청자들이 벌써 그러네요. 선생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비싼 치즈 아까우라는 거 맞는 말이긴 하다. 아니 안 파는 거 배송이 안 오는 거 없더라고. 근데 그럼 너무 비싸요 솔직히. 이 비싼 것도 있었다 이거. 진짜 환불하는데 기분 졸라 좋다. 행복회로 풀로 돌리면서 야 70만원짜리 2만원 열풍기로 그냥 하면 되겠다. 나 아이디어 개좋아 이랬거든. 비만이 나와 지금 프라이팬에서 지금. 죄송합니다. 아니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. 야 프라이팬에서도 이렇게 안 녹는 거를 우리가 열풍기로 녹이려고 했다. 참. 우리 빼달라는 애인가? 진짜 우리는 좀 빼달라고. 네가 한 거잖아요. 그래 가스레인지에서도 안 녹는 걸 그러니까. 네가 이걸 열풍기로 녹이려고 했다. 네가 뒤로 해달라네. 그 네가 아니잖아. 아니 뒤로 해달라네. 뒤로 해달라. 근데 왜 기름이 이렇게 나오냐? 마치 기름에 뭔가 튀겨지는 것 같지 않아? 내가 보면 유튜브에서 본 건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? 난 유튜브를 안 봤어도 이건 아니다라는 게 빡 느껴진다. 아 뜨거! 아이씨 기름이 맞네. 뜨겁네. 기름이네 이게. 가보자. 가서 바로 갖다 부어버리자. 조심.
빨리 합니다! 빨리 부어! 부어! 와, 야, 그래도 그림 좀 있다. 짜라라. 자, 이렇게 치즈 전. 학교 앞 분식집. 약간 계란찜 모르는데. 자, 사실 스킵을 하셨다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겠지만 예. 치즈고요. 이렇게 맛있는 걸 놔두면 이렇게 맛없어 보이게 만드는 재주가 질입니다. 떡볶이 하나 싹 찍어가지고 먹어볼게. 이야, 섹시해. 와. 아까 그 맛 나? 밑에서 먹었던 치즈 맛? 말해 뭐예요? 말해 뭐예요? 오, 좋다. 맛있어. 약간 치즈를 전처럼 찢어놔야겠다. 전처럼 살짝씩 좀 찢어놔야겠어. 자, 오뎅이랑 이렇게. 그래, 맛있는데 스틱. 이야, 이게 맞나 모르겠다. 자, 난 레드콤보 떡볶이 소스 올린. 스틱이야, 되게 나오는데? 치킨이랑 딱 맞다. 간이 딱 그. 와. 딱 맞네라. 멜팅기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네. 당연하지. 오뎅 한 입. 오뎅 한 입. 치킨 한 입. 치즈 한 입. 야, 크리스피한 게 모르고 보면 진짜 쿠키 넣어 놓은 줄 알아. 진짜 됐다. 죄송합니다. 이건 제가 진짜 죄송해요. 안 오는 걸 어떡하노. 그래, 근데 나였으면 그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고. 아, 치즈가 썩을까 봐. 에이, 치즈가 유통기한이 조금 길다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어차피 썩은 거. 솔직히 말하면 나도 두 달을 기다릴 수 있었는데 70만 원에 2만 원 가성비다 이게 머리 빡 벗겨버리니까 야, 멜팅기 눈에도 안 드는 거래. 나 바로 전화해서 아 이거 취소해주세요 먹띵. 괜찮다. 근데 뭐 추억이지. 맛있게 됐다 얘가. 오야, 모짜렐라 모짜렐라 모짜렐라. 이거 그거잖아, 그거 떡볶이 기본으로 주는 거. 오, 너무 좋아요. 모짜렐라 어디? 여기 있네. 모짜렐라 모짜렐라 아이가 아이가 봤다고. 모짜렐라 뭐 아니 빨리 왜 난데? 나는 그럴 수가 없는 저 처지다. 이거 네가 알잖아. 아, 비싼 거라니까? 다 어? 됐네. 어? 아니, 난 다이어트 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. 아이, 키모지? 다이어트 한다, 왜요? 와, 맛있다. 와, 혼자. 나 이거 간다. 진짜 맛있다. 그치? 나 이거 언제 이렇게 비싼 거야? 됐다. 먼저 간다. 고맙다. 빨리 혼나. 와. 자, 이렇게 치즈를 다 먹었습니다. 사실 여러분들 오늘 떡볶이를 먹방을 보러 온 건 아니니까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내가 근 2년 촬영한 것 중에 제일로 어이없고 제일로 신박하고 제일로 간단한 촬영이었던 것 같네요. 와. 그러니까 난 이제 보통 이제 실패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맨날 성공만 합니까? 가끔은 실패해야지 라고 하는데 요새 와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못하지? 하지만 그것이 이제 또 공동생 최저력의 매력! 그치. 요즘 구독자가 너무 떨어집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번에 더 심박한 먹방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어뚜루루리!